이런 지금 장비를 일단 방송을 시작할 거란 말이야. 한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방송한다고 쳐? 1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이 방송을 누가 들어가?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보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우 저치기. 얘는 난입 세트를 하고 있네. 뭐 지가 캐년인 줄 아나? 내가 현실 자각 시켜줄게요. 현실 파악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게 안 맞아? 뭐 아니야 이건? 이거 해야지. 한 타 쳐 그냥. 어떻게 살아가려고? 아니. 저기 미친 날 뛰고 있습니다. 존나 맛있다. 마법 전사 미르가온. 이거 세트 미친놈인가? 왜 이렇게 해? 아니 032 세트로 저거 뭐 하는 거지? 아, 대단한데 이건? 형사 용시 100개 기억. 미친 새끼야. 상대가 16 먹었는데 4용을 어떻게 먹냐? 가 아니고 일단 오케이 도전. DJ 초기석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 다음 파수. 좋아요. 연습 이어갈게요. 아 씨발. 아 멤버 왜 이래. 근데 뽑기 스텝은 아니. 아, 씨발.
마지막을 처치했습니다. 학살치. 마목이 없어. 루틴이 귀여운 데 있네? 여기 귀여운 곳에 혼자 숨어 있었어? 루틴아? 거대한 그 몸뚱아리 어떻게 해서 그 튕기기 쉬운 줄 알았어? 이 덩치를 봐. 숨을 때 숨어야 돼. 이때? 이때? 비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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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비디디! 이거 다시 보기로 1투 하는 거 계속 봐야겠다. 이거 미드 개꿀잼, 개꿀잼이었네, 계속. 내가 봤을 때 계속 싸우는 것 같거든, 저거? 보니까, 나이트? 마해라. 와, 씨발! 이거 사는 각인데. 다 죽었네, 우리? 아깝다, 아. 두꺼비 끝까지 쳐먹어서 망한 기기런 새끼 강퇴할게요. 아, 근데 그런 채팅 치면 즐겁냐?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보려고. 두꺼비 피점만큼 남았는데 저걸 어떻게 놔두고 가. 두꺼비 한 번만 보면 그런 소리 못하지. 정글러 아니에요. 딱 보니까 정글러 아니에요, 저 새끼 저거. 니네 나누리려고? 이러면은 너희 아군들 죽어요. 빨리 가야지. 아군 죽어, 아군 죽어, 아군 죽어, 팀원 죽어, 나대시도 죽어. 나이스, 이거 잘 어울렸다. 까비. 나이스. 애매한 거? 이걸 또 들어가? 어,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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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초 비디디. 아, 우리 야기님 달도 행복하자. 고마워 야기야. 야기야, 너의 별풍 100개가 내 행복을 야기시켰어. 고맙다 진짜. 아, 내가 버돌이 무빙 왜 이렇게 좋아? 그치? 사슬 다 피... 내 사슬이 이상했나? 좀 뻔했어? 신난다. 그니까 좀 뻔했다는데 티 한번 보고 싶네. 뻔했구나 저 새끼. 미안. 아군이 당했습니다. 비벼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하고 싶었어. 이거 하려고 설계했다. 와, 이걸? 이거 빼면 인정. 2? 2? 2? 와우! 아! 까비, 까비. 캐리 까진 아니고 나쁘지 않았어. 아, 내 미드가 이거 박살내줘갖고 이겼다. 쉽게 이겼다.
어떻게 솔킬을 땄어? 레벨 5고 오우! 두 번째 불길은 지금 궁이 서로 없는 상태인데 이가 죽고 어 와우 아우 와 지린다 킬 없는 거. 공디에노 님 별풍선 2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노야. 8월 시청요. 아니 진짜 너 그거다. 너 진짜 그거다. 문화인이다. 또 이렇게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하, 저런 시청자들이 많아지면 정말 행복해지겠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영상 편지 하나만 해줘요. 7개월 애기임. 잠깐만요. 우리 하우리 애비님의 강아지분 진짜로 뭐 세상에 나오신 거 축하드리고 진짜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 하우리가 강아지 이름이에요? 영상 편지 감사합니다. 강아지한테 꼭 보여주세요. 하우리 주인분. 아 맞다. 그리고 아까 그 얘 보고 있나? 근데 방송국에 요즘 보면은 그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인생 컨설팅 이런 친구들 보면은 얘 나한테 이게 메일하고 쪽지가 존나 많이 와. 진짜 농담 아니라 일주일에 한 20통 정도 와요. 일단 한 개 한 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챌린저 찍으면 방송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이게 챌린저만 찍는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챌린저? 존나 많아. 그리고 옛날 한 5년 전 막 챌린저랑 지금 챌린저랑 달라요. 이게 왜냐면 옛날에는 챌린저 방송이 많이 없고 이런 방송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는 보는 눈이 낮았어.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 보는 눈이 그냥 씨발 여기 달렸단 말이야. 지금 옛날 그 5년 전 때 이제 시청자 수준이랑 지금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챌린저는 당연히 베이스로 깔려야 되고 일단은 친구들한테 나는 정말 재밌는 애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 너 진짜 존나 개그맨이다. 너 존나 웃기다. 이런 말을 이제 밥 먹듯이 들으면 이제 할만해. 그때부터 이제 시도할 만한 거야. 이게 지금 다이아 4 정글러면 현실적으로는 챌린저 갈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일단 안 힘들어. 그리고 지금 22살 남자야. 이거는 너무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래 너 지금 미필이라며. 24살에 26살에 제대로 안 되면 이때 그럼 어떡할 건데? 2년 동안 군대 갔대. 그리고 그때까지 롤 실력 유지 방법을 내가 어떻게 알아? 씨발 내가 미필인데. 나도 몰라. 나도 이거 나도 지금 고민이야. 방송 장비나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게 또 문제야. 어린 친구들이 인생 초창기에 방송을 하면 이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장비가 안 좋아. 이런 지금 장비를 일단 방송을 시작할 거란 말이야. 한 이렇게 한 1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방송한다고 쳐? 1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이 방송을 누가 들어가? 애초에 안 들어가. 유입이 어떻게 돼? 0다리 플러스 장비도 안 좋고 또 안 좋고 화질 당연히 화질도 안 좋고 실력도 안 좋고 실력이 안 좋으니까 재미도 구조적으로 재미도 주기 힘들어. 왜냐면 실력이 안 좋은데 재미를 주려면 재밌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롤에서. 이렇게 실력이 안 좋은데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재미를 주려면 하이든 부시를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게 근데 쉽냐고. 일주일에 한번 만났어 나도 개꿀. 일단 이거 나중에 계속하자. 멤버 미쳤다!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how careless we b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up